여러분, 야곱이, 아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속은 것 같이 보이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였고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시작부터 하나님이,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또, 이제 사실은, 이삭 자신부터가 그래요. 예, 네, 이삭 자신부터도 본래는 장남이 아니었어. 아시겠죠? 예. 네. 장남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그렇게 이삭은 둘째라도 이삭이 장자가 된 것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 네.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도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제일 훌륭하죠. 그렇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장남이 됐을까? 예, 네. 사실 둘째가 장남이 됐어요. 예, 네. 그 이제 야곱이 요셉의 그 아들 둘을 이제 요셉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야곱이라면.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첫째는 오른쪽, 둘째는 왼쪽, 이렇게 서서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요셉이 여기는 첫째 아들, 여기는 둘째 아들을 세웠어.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셉이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재밌어요. 그게 창세기 48장일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비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에서 에브라임이 이제 둘째거든요.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야곱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얘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그 장자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비가 허락지 않냐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그 요셉 아버지 요셉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제 그래서 차남을 장남을 장자로 그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속아서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했다. 속았으면 이렇게 기록 못하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창세기 27장으로 가서, 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만지려 하노라. 자, 만져서 결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져서 구별할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지금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아버지가 속아서 자기에게 축복을 했으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은 내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어떻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너한테 속아서 너한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축복 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어떻게 에서의 손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아, 나는 네가 야곱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이삭이 이게 지금 자기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지 야곱에게 축복하는지 나는 모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축복하는지 줄을 어떻게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야곱이야 이 말이야. 나 안다고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야곱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이 속여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가 속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야만 그 축복이 아버지의 무엇에서 나오는 축복이다? 진심에서 나오는 축복이다. 라는 것을 야곱이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이게 참 재밌게 표현됐는데, 그 손이 형 에서와 같이 털이 있으므로, 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입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능히 분별치 못했다는 말을 그냥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구별 못 해가지고 그냥 야곱을 애쓴 줄 알고 축복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목소리는 야곱이다. 꼭 그랬잖아요. 분별했어요, 안 했어? 분별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말은
이 털은 본래 야곱 자기 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 털이에요? 예수님 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야. 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야곱이 지금 입었으므로 이삭이 어떻게 입었으므로 지금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뭐요? 야곱의 음성. 야곱이 의의 옷을 입었으므로 분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의의 옷을 입었으므로 이삭으로서 얘가 진짜 장남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누가 진짜 장남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진짜 장남이지.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누가 진짜 장남이에요?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에서의 털은 자기 털이고 지금 야곱의 털은 누구의 털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목소리는 야곱이고 그러면 목소리가 야곱이라도 진짜 장남은 영적인 장남은 누구예요? 야곱이지. 예, 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야곱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야곱이 입고 있으므로 장자로 어떻게 장자로 생각하고 축복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자,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속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축복했는데 너 진짜 믿음으로 장자가 영적으로 장자 맞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다 영적인 얘기지 세속적인 얘기가 육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럴 때 야곱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야, 네가 진짜 에서가 맞냐? 그러니까 아이고 들켰구나. 이거 아닌데. 이래서, 저 야곱이에요. 이래버리면, 야곱은 축복을 받을 믿음이 없어. 그렇죠. 그럴 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에서입니다. 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아버지에게 저는 뭐예요? 장자라. 왜? 나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 이제, 자,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 이삭은 이삭 자신이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상구에게 입혀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겠다. 그때 하나님이, 너 진짜 의인이야? 라고 묻는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의인은 아니야. 그냥 나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을 뿐이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상구, 너 진짜 의인 맞아? 그러면 이상구가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진짜 의인 맞습니다. 내 옷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진짜 의인 맞습니다. 제 속을 다 들여다보세요. 악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 그거는, 그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덜 완전하게 된, 아직도 부족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쫄지를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이상 하나님이 야, 권영축, 너 진짜 의인 맞냐? 너 진짜 내 딸 맞아?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해? 그럼 권영주이가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입은 걸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할 때는, 하나님은 진짜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상구, 너 진짜 의인 맞아? 그럴 때 진짜 맞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말이거든. 근데 사실은 진짜 아니잖아. 그렇죠? 그 의의 옷을 벗겨버리고 보면 이상구는 의인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가짜 의인이라고. 그렇죠? 의의 옷을 벗으면.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더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상구, 너 진짜 의인 맞냐?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진짜 의인입니다. 그럴 때 실은 가짜야. 그렇죠? 진짜 아니야. 아직은 덜 의인이야. 진짜 맞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라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어떻게 진짜로 받아주신 그 점이 사실은 가짜인데 아직도. 그렇죠?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놓여요, 안 놓여요? 놓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큰 소리로 어떻게 해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맞아. 그래, 내 아들의 의의 옷을 네가 입었으니 네가 진짜 맞지. 탁,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의 진수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 진짜라야 진짜라고 말해야 말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짜가 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옷을 내가 입은 이상 나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진짜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왜 그래요? 왜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 왜? 나는 아직도 부족한 가짜라도 하나님이 내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 의옷을 입은 것을 보고 나를 진짜로 부르는 이상 하나님에게는 나는 진짜고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어떻게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네가 진짜야 네가 진짜고 내가 보니까 너 인마 이 속에 더러운 게 많네 아직도 아직도 말이야 이 마음 속에 너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도 많고 너 형편없잖아 그거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이 넣어주면서 그렇게 할 때.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거든. 그러면, 그래서 사내가, 너는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네. 이래서 절망하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여겨주신다. 이거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사회에서는 똥배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배짱이에요. 하나님 백.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백. 그것으로 나는 진짜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받는 얘기는 이거는 아주 굉장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자, 이사야가 네가 참 내 아들을 애쓰냐? 네가 진짜냐? 대가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를 이삭이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그 이제 고기를 먹고 그 아비 이삭이 그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자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무엇을 맡고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러니까 야곱의 몸 냄새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냄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 냄새야. 그 옷 냄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 옷의 향취를 아버지가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보고 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짐, 이제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이제 그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맛있게 잡수시고 그 대가로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 이게 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에서가 별미. 에서가 나가서 손수 잡고, 에서가 또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별미를 어떻게 다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의 노력으로 구원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력. 그 이야기예요.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대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하소서. 자, 이삭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올게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삭과 이제 리브가 엄마와 아빠는 제일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올게 드디어 왔습니다. 그 아들의 괄괄한 성격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조용히 얘기해도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날 것을 이제 이삭도 알고 있었고, 엄마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는 이삭이 어떤 척 해야 됩니까? 아, 속은 척 해야 지금 이게 지금 폭발한 일이에요. 그렇죠. 에서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게 되며, 그리고 자기가 사냥하러 나간 새 살짝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자기 보고는 뭐예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하여 너 나가서 사냥해 오라고 그랬고. 이게 막 분통 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러니 이게 이제 두려움의 순간이 이제 확 왕창 닥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목소리 잘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요. 잘 알아듣는 사람. 야곱 목소리도 알아듣고, 목소리는 야곱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이 에서 목소리는 잘 알면서 수십 년 키운 그 아들의 목소리를 모를 리가 있어요? 너는 누구냐? 이게 이제 이삭의 마음도, 이삭은 세속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 씩씩하고 사나이다운 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서가 지금 분통 터지고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 이삭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장남은 진짜 장남인데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한테 줘버렸으니까 이 아버지도 참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겠죠.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할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자,
둘 다 에서라고 그랬어. 다른 점은 뭐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에서야. 에서는 왜 에서요? 행함으로 에서야. 아시겠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에서로서이다. 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벌써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바보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감안해가지고, 에서의 그 분통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지금 쇼를 한 겁니다. 자,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속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복은 누구 거라고? 야곱 거라. 왜? 내가 복 줘버렸어. 이게 그 에서를 어떻게 지금 이래가지고 취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곱한테 복 준 거 취소. 야곱의 복을 이미 받았으니 그 복은 야곱 것이다. 자,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에서는 이 영적 차원의 복을 잘 모르고 그냥 세속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은 뭐라 그래요? 복은 네가 빼앗겼어. 복은 뭐예요? 야곱한테 내가 줬고 그거를 다시 준 거를 네한테 줄 수는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에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안 빼앗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걸러먹었어요. 지가 어떻게? 지가 뭐 장자 명분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팔아치워놓고는 빼앗겼다 그래. 아니, 야곱은 힘도 별로 안 쓰고, 주먹을 하면 뭐예요? 지가 훨씬 더 강하면서 뺏겼대. 아주, 걸러 먹었어. 그렇죠, 예수가. 도저히, 이삭으로 봐서도, 아버지로 봐서도, 얘를 장자로 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야. 이 말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습니다.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아직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을 마치
뭐 물건처럼 여기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그게 에서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 아주 유치한 영적 상태입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좋은 거는 다 누구한테 갔다? 야곱한테 갔다. 그러니까 이삭은 철저히 뭐예요? 야곱이 이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떨어져 나가버렸어. 에돔 족속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게 복을 뭐예요? 줄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속은 척하면서 내가 준 복은 뭐예요? 야곱에게 준 복은 유효하다. 바꿀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참 에서 참 못 말리네 그렇죠? 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에 이르냐 너는 무엇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너는 주먹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너 아우 야곱에게 뭐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될 것이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제 쭉 이렇게 결국 이삭은 바꾸지를 뭐요? 않아요. 안 바꿔야지. 바꾸면 안 되지. 그래서 아비가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나무 새끼를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래서 맏아들 에서의 말이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거기서 있으라. 이래서 야곱의 험난한 인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험난한 인생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잘 돌보면서 보호하시면서 정말 야곱의 인생은 진짜 험난합니다. 네. 그래서 마누라도 둘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마누라끼리 맨날 질투하고 애기 낳는 경쟁하고 그래서 12명이나 낳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또 12명이 또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 예
죽이려고 그러고, 이 참.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절대 먹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열두 아들을 이제 씨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넓혀 나가서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이집트로 들어가서 결국 노예가 돼버리는.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430년 하는 동안에 숫자가 불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는 그러니까 근성이 무슨 근성이야? 노예 근성이 아주 깊이 박히고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격과 도덕성. 그래서 뭐한 150만이라고 합시다. 그 430년 동안 150만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을 이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백성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이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 착하게 잘 계셨는데, 지금 내일 집에 돌아가시거든, 절대로 사람 죽이지 마세요. 절대로 남의 여자 덮치지 마세요. 이래서 하면 여러분을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철저히 타락하고 변질돼버린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민족들보다 가장 바닥을 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그게 야곱의 자식들이었어. 자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놨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능력, 두뇌 이런 것으로는 뭐예요? 세계 최고로 만들어. 예수가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는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그것만 봐도 참. 하나님의 그 율법,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노력한 그 결과예요. 거기다가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엉뚱하게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은 에서가 되어버렸어.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맨날 무당 구신하고 무속이나 따라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이제는 우리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로마서 11장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질투가 나서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그 유대인들도 믿지 않게 되겠느냐 이렇게.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그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 좀 빨리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신약 성경 전혀 인정 안 해요. 전혀. 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철저히 율법. 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했는데 야곱이 에서를 축복했으니 오늘 에서의 질문처럼 아버지가 이를 축복이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에서 에서가 질문했잖아요. 예, 예. 이 정말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는데 정말 그 축복 하나 아들에게만 주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니죠. 여기 예. 결국은 에서에게도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에 나오는 것이 너는 땅 여기 있죠. 결국은 이제 야곱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실천하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좋은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거 야곱은 어떻게 다 받아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자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축복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에서에 대하여 에서의 장래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 그것을 야곱한테 얘기할 때 그것이 에서에게 줄 축복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에서야,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 자,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해놓으세요. 자, 아버지 이삭이 대답, 보라. 너의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그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좋은 농토와 참 하늘의 이슬이 거기에는 비가 잘 안 오고 이제 이슬로서 사는데 그렇게는 현실적으로는 꽤 부유하게 살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너는 칼로 내가 살 것이며 결국은 네 아우를 어떻게 아우를 섬기리라. 결국은 야곱. 그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너는 너의 형제들이 너를 어떻게 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딱 맞게 축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장자로서 축복은 야곱에게 준 것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에서한테는 이게 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농사도 잘 되고 부유하게 살겠지만 너는 결국 뭐로 살 것이다? 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는 섬기면서 그 백성들을 즉 야곱의 후손들을 너는 섬기면서 살아야 될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축복이죠. 에서의 나라가 에돔 족속인 저희가 알기로는 헤트라 족이 에서의 에돔 족으로 살고 있는 데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가보면 농사가 기름 중에 내서 치울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 그건 해석할 자신이 없어. 저 확실히 몰라요, 저도. 농사 잘 되는 땅이 있긴 있겠죠, 뭐.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저녁 시간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어린 양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야곱이 그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때, 그 영적 축복을 받을 때, 정말 그 놀라운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아차, 잘못하면, 사실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버릴 그런 사고가 날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의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주신 줬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라고 확실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단이 가끔 가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면서 네가 정말로 의인이라고?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자신이 그냥 위축돼버리고 그냥 쫄아버리고 더 이상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그 사단이 넣어주는 어떤 악한 생각을 우리가 잠시 잠깐 받아들였을지라도 그래도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의소로 충분히 덮어질 수 있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 충분히 없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과 싸우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 정말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 정말 의인이 넘어질 만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을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나는 의인으로서 다시 일어나겠다. 라는 이런 각오를 하고 사단이 다시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우리도 싸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의의 옷,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옷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